계속 빠지면서 봄 기운이 짙어지고 있지만 내일부터는 비 예보가 자주 들어 있습니다. 우선 내일 밤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바람도 강해집니다. 부산 등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한편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니까요. 화재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높겠지만 북서 내륙은 여전히 영하권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과 밀양은 15도, 거제는 14도 예상됩니다. 부산도 낮 최고 14도, 김해와 양산은 15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높게 일겠습니다. 봄 기온과 함께 당분간은 비 예보가 자주 들어 있습니다. 꽃나들이 가실 때는 기상정보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셨습니다.